대화 잘하는 AI. 그런데 실제 앱과 연결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AI 하나로 모든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새로운 연결의 표준, MCP. 이제 AI에게 명령만 하세요. MCP가 알아서 앱을 실행합니다. MCP, 즉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은 클라우드와 같은 대형 언어 모델이 실제 앱과 데이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연결 표준입니다. 기존의 AI는 질문에 답하거나 텍스트를 요약하는 데는 강했지만 로컬 앱이나 클라우드 도구에 직접 명령을 내릴 수는 없었죠. MCP는 이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단순히 말하는 AI를 넘어 실제 앱을 실행하고 제어할 수 있는 행동하는 AI로 발전시켜줍니다. MCP 서버를 실행하기 위해 먼저 설치해야 할 도구들이 있습니다. 먼저 Node.js를 설치합니다. Node.js는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으로 MCP 서버를 작동시키는 핵심 도구입니다. Node.js 사이트에 접속해 권장되는 LTS 버전을 설치해주세요. 자세한 주소는 영상 설명란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VS 코드입니다. VS 코드는 코드를 편집하고 MCP 명령어를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우 편리한 도구입니다. VS 코드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는 설치 파일을 선택해 설치해주세요. 자세한 주소는 영상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클로드 데스크탑 앱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이 앱은 클로드를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다양한 도구와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기반입니다. 클로드 데스크탑 다운로드 사이트에 접속해 운영체제에 맞는 설치 파일을 설치해 주세요. 사이트 주소는 영상 설명란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클로드를 외부 MCP 서버와 연결해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MCP 서버를 설치하거나 직접 실행하고자 할 경우 공식 GitHub 저장소에서 MCP 서버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파일 시스템 서버를 비롯한 다양한 MCP 서버 예제와 설치 방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소는 영상 설명란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 MCP 서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설치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파일 시스템 MCP 서버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이 서버는 클로드가 로컬 폴더에 접근해 파일을 열거나 목록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GitHub 저장소에서 MCP 서버 중 파일 시스템을 클릭해 내려가면 설명 하단에 npx 명령어가 나옵니다. 이 명령어를 복사해 둘게요. 이제 클로드 데스크탑 앱으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상단의 3선 메뉴를 클릭한 뒤 파일,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좌측에서 개발자 탭을 클릭하고 아래쪽에 있는 설정 편집을 눌러주세요. 그럼 클로드 설정 폴더가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클로드 데스크탑 컨피그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뒤 연결 프로그램에서 VS 코드를 선택해 열어줍니다. 처음 열면 빈 중괄호만 있을 거예요. 여기서 중괄호 전체를 삭제하고 아까 복사했던 npx 명령어 블록을 그대로 붙여넣습니다. 이제 클로드가 파일을 제어할 수 있도록 작업할 폴더 경로를 설정해 줘야 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폴더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경로 복사를 해주세요. VS 코드로 돌아가 복사한 경로를 붙여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복사한 경로의 앞부분에 있는 C드라이브는 삭제해 주시고 윈도우의 백슬래시는 모두 슬래시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추가로 더 연결하고 싶은 폴더가 있다면 쉼표로 구분해서 경로를 이어붙이면 됩니다. 수정이 완료되면 클로드를 종료하고 재시작해주세요. 이제 파일 시스템이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테스트해보겠습니다. 클로드 데스크탑 검색창에 이렇게 입력해보세요. 어떤 폴더를 관리하고 있어? 또는 현재 접근 가능한 파일을 알려줘 같은 질문을 입력하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연결되었다면 설정해 둔 폴더 내부 파일 목록이 클로드의 응답으로 표시될 것입니다. 또한 클로드 검색창 하단 메뉴의 검색 및 도구 항목을 클릭해보면 연결된 MCP 서버가 파일 시스템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로드 웹 버전에서 어떤 폴더를 관리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죠. 죄송합니다. 저는 현재 어떤 폴더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클로드 데스크탑에 MCP 파일 시스템을 연동하면 AI는 단순한 대화 상대를 넘어 실제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도우미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AI를 우리의 환경에 맞춰 더 똑똑하고 더 맞춤화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I는 이제 대화만 하지 않습니다. MCP와 함께라면 당신의 파일과 앱까지 다룰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